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여러 나라에서 몇 나라에서 또 오늘 오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사는 것도 은혜고 축복입니다. 저 찬송 속에서 여러분 이미 복을 받으셨지요? 네, 은혜가 넘쳤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도 울다 보니까 노래가 끝났습니다. 그분의 생각이 끝이 없고 그분의 자비가 무궁하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분의 은혜가 끝이 없어요. 근래 제가 그 가룟유다, 주님이 가룟유다를 향하신 그 마음을 묵상을 하다가 정말 주님께 질문도 해보고 어찌하여 그를 뽑았는지, 어찌하여 도둑이잖아요. 도둑인데 그에게 헌금을 맡겼는지 주님은 다 아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하셨는지를 묵상할 때 주님은 내가 그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했다고 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3년 반 동안 줬대요. 그리고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며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3년 반 동안 믿어줬대요. 우리 같으면 당장 이 사람 바꿨을 텐데 주님은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돈이 새고 있는데도 전부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그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분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은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것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참는데도 전문가요. 정말 사람을 믿어주는데도 전문가고 자신의 목숨을 다 주면서까지 사랑해주는데도 전문가입니다. 그분의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아멘.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근데 주님의 생각은 용서해라 이럽니다. 못합니다. 해야 한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 안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우리 큰일 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분은 더 깊이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날마다 이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화장실이든 뭐 샤워실이든 학교든 안 따집니다. 길이고 어디고 그냥 부르면 됩니다. 그죠? 그분은 기뻐하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보시겠습니다. 5장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 또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 이제 1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백성들이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이제 세우시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종이 그 한 나라의 리더 대통령이 되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 늘 모세 곁에서 모세가 어떻게 왕 노릇을 했는지를 잘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망설임도 없었고요. 주님이 또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요단물이 이제 반으로 갈라져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또 갈라졌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오는데 여리고까지 건너오는데 그 요단물을 건너서 여리고 앞으로 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작년 12월에 이스라엘 가보니까 여리고성 가봤거든요. 여리고 갔더니 진짜로 그 저희가 갔을 때 봤던 여리고는 진짜로 그 옛날에 우리 시골같이 굉장히 많이 후졌더라고요. 후지다는 말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거기가 지금 그 아랍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고 여리고가 엘리사의가 그 샘물 그 거기 샘 엘리사의 샘이라고 그 뭐죠? 소금물 넣었던 샘 기억나시죠? 성경에. 예, 그것도 보게 되었는데 그 여리고 그 정복을 하려고 6장에 오는데 먼저 요단을 건너야 여리고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요단을 건널 때 홍해처럼 그렇게 그 제사장이 발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요단을 건너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 서편에 있던 요쪽 사람들이 듣고 정말 마음이 이루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것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바다를 갈라가지고 오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자기 앞에 있는 그 강을 있잖아요. 강.
그 강에 물을 반으로 갈라버려갖고 거기를 마른 땅을 걸어오듯이 걸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거의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예요. 무서워도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아주 공포죠. 공포. 공포감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대요. 마음이 녹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그곳에 살았던 요단 서편에 살았던 그들은 정신을 잃었대요. 정신이 잃었다는 거예요. 혼이 나갔네. 지금 그 소리예요. 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아니 무슨 싸움을 해보려고 해도 뭐가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좀 이게 맞아야 싸우는데요. 아니 여러분 이게 똑같이 뭐 같냐면요. 내가 싸움을 하려고 총칼을 딱 들었어요. 저 사람하고 싸우려고. 누군가가 지금 쳐들어왔대. 그래서 내가 싸우려고 딱 보는데 총칼을 밀어넣는데도 사람이 요 앞에 있었는데 갑자기 안 보여.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뒤에서 뒤통수 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면 없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바다를 말리고 강을 말려서 이들을 돕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누가 거기에 대항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요. 에? 우리의 아버지요. 아멘.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이 이스라엘을 돕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 이거 누가 덤벼요? 덤볐다간 진짜 일 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때문에 도저히 이 신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냥 다 마음이 녹아나는 거예요. 녹는다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 거의 정신을 잃기 일보 직전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나와요. 싸움을 해볼 어떤 그런 것 자체가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군대에서 사기가 떨어져 버리면 전쟁 무조건 집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져요.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볼 때 다윗과 골리앗이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둘이서 싸워요. 진짜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아주 비웃죠. 왜냐하면 키가 엄청나게 큰 사람이고 그 다윗은 작잖아요. 그러면 진짜 골리앗이 볼 때 다윗은 강아지예요. 강아지. 근데 그때 다윗이 본 것은 오직 여호와를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골리앗을 그냥 자기가 늘상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을 잡듯이 골리앗을 사자나 곰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간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맞히고 골리앗이 뒤로 떨어져 버립니다. 뭐 골리앗이 무슨 뭐 한 번도 해보지도 못했어요. 걔가. 아니 그냥 돌멩이 하나를 딱 맞았는데 정확하게 이마에 중간에 탁 맞아갖고 그대로 뭐냐 즉사를 한 거예요. 에? 그 뒤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말도 못 해보고 끝나버리는 거죠. 게임 오버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스라엘에 있는 군대가 우와 그러는 거죠. 방금 전까지도 가슴이 콩닥콩닥 해가지고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골리앗이 말했을 때. 오직 다윗 혼자 용기를 내서 나갔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겨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가 하늘로 오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는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전체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사기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훨씬 작죠. 여리고성 정복할 때도 훨씬 작았고요. 지금 여리고 앞에가 있어요. 여리고 앞에 길가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곳에 와서 이제 지금 이미 가나안 땅으로 지금 넘어온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오면 넘어온 거기 때문에 넘어왔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땅이라는 곳이죠. 그곳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지금 너무 땅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일본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으로 자신의 백성 200만을 끌고 지금 왔어.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총도 쏘고 무슨 칼로도 싸움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요. 지금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너무 나라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바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은 간담이 녹아있는 상태예요. 너무 무서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누구 하나 가서 건드리지를 지금 못하는 상황 속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노무 땅에 와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칼을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이 할례라는 것은요, 남자의 포피를 베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때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루는 언약을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야. 너와 네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의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주는 것에 대한 증표, 언약의 표로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너희 집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온 사람들도 남자들에게는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는 끊어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예.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로 할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 시대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그 뒤에 할례를 행해집니다. 나중에 모세 때도 여전히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집트에 있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가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을 때 그곳에서 40년을 지냅니다. 40년을 지내면서 두 아들을 얻습니다. 두 아들을 얻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거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미디안 땅에서 나타나시죠. 미디안 땅에서 나타나서서 그 작은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거라. 거기 있는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집트에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너희에게 준 가나안 땅,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준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들어가거라.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니까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거기에 주님 앞에 순복을 하고 이제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 부인 시보라를 데리고 나귀를 타고 이제 그 이집트 땅을 향해서 갑니다. 야곱의 시대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 그 가나안 땅에 곡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부 이집트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는 70명의 사람만 그쪽으로 이집트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모세에게 그 땅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갈 때는 200만의 군대가 된 거예요. 많이 불어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너무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왕이랑이 너무 고달프게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먼저 이집트 왕을 만나러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십보라를 데리고 가는데 주님이 여관에서 갑자기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아니 지금 사역을 시켜놓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가지도 않았잖아요. 이집트에 도착도 안 했는데. 그래서 주님이 여호와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갑자기 시포라가 자기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 앞에 던집니다. 당신은 피난 편입니다. 그거는 할례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두 아들은 그 미디안 땅에서 얻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 언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돼요?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 아들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지금 하는 과정 중에 있어도 또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라고 한 일들을 진행하지 않거나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들어간다면 우리는 큰일 난다는 소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할례를 거치지 않게 되면 끊어진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뭐 하러 가는 거죠?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역할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실행시키려고 가는 거예요. 그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증표로 뭘 줬다고 했어요? 할례를 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느 때 주님하고 기도를 할 때도요, 기도 냅다 해놓고 기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지나가서 어머, 저 응답 진작 받았는데, 그리고 그때서 기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없으셨어요? 저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버려도 주님은 안 잊어버립니다. 주님은 너무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나중에 할례는 율법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규였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어지게 됐죠. 613가지의 법규가 있는데 이 할례는 율법에 속해 있어요.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5장 그 2절하고 3절 4절에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좀 읽어 볼게요. 제가 있습니다. 보라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할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는 자라.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은혜로부터는 멀어져 있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 떨어진다는 거죠. 어느새 이 할례는 율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이 되어 있었고 나중에 사도행전 15장 1절 보니까 유대에서 내려온 믿는 형제들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믿는 형제들이 갈라디아 지역이나 이런 골로새 지역이나 이런 지역으로 와가지고 안디옥에도 와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행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플러스를 시킨 거, 첨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우리도 걸 수 없는 그런 멍에를 제자들에게 걸지 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례는 이런 상황 속으로 계속 진행이 들어왔습니다. 율법에서 이제 율법이 있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할례를 받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가버린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과 그리스도는
왜냐면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시켜 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는 이미 또 할례 받은 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이 할례의 부분들을 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안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었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십계명이나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도 이 할례는 지켜졌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그러면 이게 믿음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귀한 것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요,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전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거는 손으로 하지 않는, 이 육체에다 하는 할례가 아니에요.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 할례가 몸 자체,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 예전의 구약이나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냥 육체의 작은 부분에 포피를 벗겨낸 것뿐이에요. 작게.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전체 죄의 몸을 다 걷어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할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는 이미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백성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하니까 가나안을 오면서 모세가 그 길에서 계속 올 때 그 처음에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죽고 나서 지금 이 누가 데리고 오냐면 여호수아가 지금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지금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할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지금 이 땅이 어떤 땅이냐는 거예요. 지금 적군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주겠다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만 약속한 땅이에요. 놈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갑자기 이 한국 땅을 전부 일본 사람들한테 다 땅 주기로 했어.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딱 200만 명이 점령하고 딱 들어왔다. 그럼 우리 들으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안 받아요? 예. 네. 열이 받지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전혀 얘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건 지금 우리 땅이잖아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열 받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저들이 열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열이 받을 기력조차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것들은 지나만 가면 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족속들은 지나만 가면 다 싹쓸이를 한다는 거야. 싹쓸이하고 그 땅들을 점령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그 땅들을 오면서요 굉장히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물도 다 사먹을게요.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안 해. 나는 전쟁할 거야 너희들하고. 그래갖고 지구들이 싸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하면 어떻게 돼요? 져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땅 뺏기를 해서 차지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자기네가 일부러 싸움을 일으킨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왔는데 지금 적군의 땅에 그것도 200만이란 군대가 백성들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주님이 뭘 하라고 그러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근데 남자들이 할례를 하게 되면 못 움직여요. 지금 군사들이잖아요.
지금 군대가, 군인들이 일주일 동안을 누워 있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실을 알면 누워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움직여요? 지금 할례 받고 다 누워있는데. 그럼 이 상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면 이스라엘 져요 안 져요? 져요. 100% 집니다. 다 죽어요. 부인이고 자녀고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전부 누워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두 사람만. 두 사람 딱 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200만이면 만약에 남자가 100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00만이면 99만 9998명 다 할례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남자라고 생긴 사람들 중에 딱 두 사람만 걸어서 돌아다녀. 그리고 전체가 그 사람들이 다 누워있어요. 지금 요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줬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열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할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 않고서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여기까지 끌고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원수의 목전 앞에서 모가지 갖다 대는 거예요. 죽여 잡수시오 하고 거기서 할례를 베풀라고 하니까 그런 거죠.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근데 용감한 여호수아,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복합니다. 용감한 이스라엘 백성들, 만약에 광야에서 살아남아있던 그 어른 세대가 있었으면요, 여호수아한테 모세랑 똑같이 말해, 모세에게 했던 그 사람들처럼 원망불평 또 나왔을 거예요.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이제 그래, 광야에서 우리 못 죽이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 다 죽이려고 하나,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요. 이런 줄 알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이 새로운 세대들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말 안 듣고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왔으니까 그대로 순복하는 거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놨어요.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간담이 녹았던 것을. 2장에 여리고에서 기생 라합 있죠. 라합 집에 정탐꾼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 말을 해줬어요. 야, 너네들 하나님이라고 누구 신이 있는데 그 신 때문에 우리 지금 완전히 간담이 녹아있어. 너무 무서워. 너네들이 여기 땅 정복 한다며. 그러면 정복 하면 꼭 나 살려줘. 우리 아버지 집 살려주고 그러면 내가 숨겨줄게. 이래갖고 숨겨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지금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주님이 각 사람들의 심령 속에 주님에 대한 공포를 줘버린 거예요. 주님에 대한 공포. 주님에 대한 공포가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초긴장이죠. 초긴장.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그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누워 있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일주일 동안 아무 일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속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누워갖고 얼마나 속으로 기도를 많이 했을까? 제발 일주일 동안만 쳐들어오지 마라. 하나님, 일주일 동안은 쳐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그 부녀들은 또 많이 기도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나 정말 벼랑 끝에 서게 만드실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할례를 선택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에 순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요 여러분, 매번 불평불만한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참 믿음의 행동들을 했어요. 여러분, 이 할례의 사건만 봐도 정말 저들이 믿음으로 행동을 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것은요, 주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그동안 애굽 땅에서 너무나 수치스러웠다는 거야. 수치 가운데 있었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이 수치를 다 굴러보내버리겠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든든하게 그리고 강하게 그렇게 너희를 이끌어가겠다고 지금 이 표시로 이걸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뒷날부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그다음 14일에 유월절 딱 지키고 나서부터 만나가 딱 끊깁니다. 40년간을 주님이 만나를 먹인 거예요. 여러분 쌀 떨어졌습니까? 집에? 여러분 음식값이 없습니까? 주님 의지하십시오. 아멘. 주님은 우리한테 만나를 줘도 1, 2년 주는 게 아니라 40년 먹여버립니다. 네? 우리 주님은 사이즈가 크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믿는 거예요. 아니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염려를 맡기죠. 여러분 왜 염려를 주님께 맡겼다가 도로 집에 갈 때 되면 교회 끝나고 집에 갈 때 되면 또 도로 찾아가고 가는지 아십니까? 주님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이거 해줄까? 그리고 또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진짜 주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한번 염려를 주님께 앵겨드렸으면 절대 찾아오지 마요. 그리고 주님한테 알아서 하시라 그래요. 빚을 넘겼으면 도로 빚 찾아오지 말라니까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돌보시는 데 있어서도 전문가세요.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이 사람의 믿음을 늘려야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전쟁할 때 바로 그 뒷장에 이제 군대 대장이 딱 나타나가지고 칼 들고 나타나서 신발 벗어라 딱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당신은 누구 편이요? 우리 편이요? 저쪽 적군 편이요? 여리고에 왔으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적군이요? 아니면 우리 편이요? 얼마나 사람 숫자가 많으면 지 편도 못 알아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 군대 대장이 나는 네 편이고 내 편이고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부복해버립니다. 그러는 거죠. 근데 이들이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이제 여리고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근데 주님의 요구가 뭐냐면 할례를 받고 나서 주님의 요구가 뭔 줄 아십니까? 아니 가서 칼이나 창을 들고 가서 한 번이라도 찔러보라고 하든지 뭔가 돌이라도 한번 던져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한 번이라도 시도라도 지면은 그렇게 시도라도 했으니까 원한이라도 없건만 주님이 요구하신 요구는 칼이나 창이나 돌이나 아무것도 던지지 말고 말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는 전체 백성은 애기까지 전부 전체 백성은 이제 앞에 제사장이 맨 앞에 가서 뿔나팔을 들고 삐삐리삐삐삐 이렇게 불면서 여리고 성을 도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산보를 하라는 거예요. 산보. 산보 아시죠? 예. 네. 산책하는 것처럼 거기를 도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쉽다. 너무 쉽다. 여러분, 예, 쉽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 성 있잖아요. 성을 쌓는 성벽. 그 위에다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러면 성벽이 얼마나 두께가 높겠습니까? 그 성벽 위에 집이 라합 집이에요. 창녀 라합 집. 근데 이 난공불락의 성, 이 성에 지금 군대들이 있어요. 군사들이 엄청나요. 여리고의 군사들, 군사력이. 큰 성이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성읍을 지금 성을 도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을 돌고 있는데 위에서 뜨거운 물 뿌려버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화상 되어요 안 돼요? 위에서 화살 쏘거나 칼로 내리쳐버리거나 큰 돌이 굴르면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그냥 아웃입니다. 그냥 아웃. 근데 우리 주님이 뭘 요구해요? 도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깨십니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맹스러운 군대들은 싸움을 하고 싶은데 주님은 싸움을 하지 말고 도루라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게 거기서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야 되잖아요. 자기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잖아요. 아이 가서 전쟁으로 해놓고는 갑자기 도루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군인들이 돌아요. 돌기만 해요. 그리고 찍소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애기들도 입을 열면 안 돼. 그리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뿔나팔만 부는 거예요. 앞에. 뿔나팔 소리만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한 바퀴 삥 첫날 한 바퀴만 딱 돌으라는 거예요. 돌고 왔죠. 땅밟기예요. 그게 땅밟기 기도하는 거. 기도도 속으로만 해야지 입에 소리 내면 안 되죠. 그리고 일곱 번 매일 그렇게 한 번씩 돌고 일곱 번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그리고는 소리만 와! 한 번만 치르라는 거야. 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때 여리고 사람들을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저것들이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면 저것들이 쳐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애기들 데리고 그냥 쭉 산보하듯이 돌기만 한다는 거예요. 둘째 날 또 성 위에서 다 보니까 또 돌아. 셋째 날 또 돌아. 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렇게 도냐 이 말이요. 쳐들어오려면 빨리 쳐들어와 버리지. 그렇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새벽부터 돌아.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일곱 바퀴 돌더니 갑자기 와! 소리를 동시에 지르는 거예요. 와만 하라겠으니까 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성벽이 저절로 무너져. 성벽이 저절로 무너져요. 누구 하나 칼로 찔러보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런 거예요. 누가 무너뜨렸대요? 네. 천사들이 했겠지라 주님이 시켜서. 아니 왜 이 상황이 갑자기 그 웃기는 농담이 생각이 나나. 아니 저희 아들이 그 누가 알려줬다고 유머를 가르쳐주더라고요. 뭐 주일학교에서 애가 그랬대요. 주일학교에서 뭐라 그랬지? 목사님이 주일학교에 가셨대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가가지고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그랬던 주일학교 학생이 제가 안 했어요 그랬대요. 제가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 이게 심각하네. 목사님이 질문의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애들이 제가 안 했어요 그러더래. 주일학교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심각해서 그게 그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물었대요. 아니 선생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내가 그놈을 꼭 찾아내겠습니다. 내가 그놈을 꼭 찾아내겠습니다 그러더래. 이 목사님 이제 벙찐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하구나. 이게 도대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모여있는 그 회의하는 데 통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그 얘기를 하니까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그까짓 거 우리가 물어줍시다. 그까짓 거 우리가 물어줍시다. 아니 이 상황 속에서 왜 이 유머가 생각이 나는 거야? 아니 그 성경에 대한 지금 지식이 없어서 지금 이 유머가 돌았나 봐요. 근데 그곳에서 여리고를 그렇게 돌고 그들이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치렀다는 것을 기억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때 주님은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여리고 사람들 다 마음의 간담을 다 서늘하게 해놓고 위에서는 칼도 뽑고 있고 다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너무 무서워서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서워서
근데 그 무서움을 주님이 다 줬으니까, 주님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 천사들아, 얘네들이 소리를 지르면 너네는 동시에 그것을 다 엎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그것을 알려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알려줬죠.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믿음 테스트 할 때 주님이 알려줬디요. 너 거기 끝에까지 가면 내가 그때 돈 줄게. 그러니까 얼른 거기 끝에 가서 서이. 이렇게 합니까? 안 해요. 그 당일날 곧 끝나는 그 시간까지도 주님 네가 이래도 나를 믿을래? 맨날 이래요. 그러면 그래요.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끝 지점 가면 그때서 이제 주님이 보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브라함한테 그 이삭 바치라고 할 때 처음부터 야 거기 가서 이삭을 줄로 묶어. 묶어갖고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칼을 이렇게 뽑아. 그리고 칼을 내리칠 때쯤 내가 말할 거니까 그것까지 다 해라. 이렇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도 다 해요. 그죠? 근데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주님은. 진짜 이삭을 제단 앞에 바쳐서 놓고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삭을 죽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묶어버린 거예요.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뽑아서 내리칠 때 그때 멈춰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믿음 테스트거든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을 믿느냐.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요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잇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반드시 주님이 부활시킬 것이다, 살려낼 것이다고 이렇게 생각했더라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했던 말 그대로를 진행하실 것이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진짜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먼저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 보았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렇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실 때 이 과정을 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위에서 물을 뜨거운 물을 부어버릴 수도 있고 여리고 백성들이 그 다음에 칼이나 활을 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걸어요. 걸을 때 아주 기쁘게 그냥 걸었을까요? 제가 그분들을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까. 위에서 지금 어디서 화살이 올지도 모르고 돌 큰 돌이 자기한테 덮쳐버릴지 모르는 상황 속에 이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거 뻔히 다 들어서 알 텐데 큰 성읍인데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때 리더인 여호수아는 계속 외쳤겠죠. 미리 말했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똑같습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게 야 내가 하늘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싸울게 너희들은 그냥 밑에서 흉내만 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기어이 아랍군하고 전쟁은 일어났어요. 그쪽에 연합군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 최신식 무기 이스라엘은 쬐끄만 숫자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냥 하루에 초토화가 돼야 되는데 라디오 방송에서는 계속 시편 말씀만을 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싸움을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갑자기 막 천사가 나타나버리는 거예요. 저쪽에서 공군 쪽에서 포 쏘니까 뭐 갑자기 날아가던 포가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천사가. 포를 잡아. 그리고 도로 그쪽 아랍군으로 땡겨버리는 거예요.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천사가 도운데 누가 이긴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존재가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데 누가 이기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다 실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천사가 보호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를 돕고 있어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실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항상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면요, 그러면 전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당당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는 장면도,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도, 여리고를 정복해가는 장면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쓴 거예요. 아니,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그랬잖아요. 요단강이 뚝이 넘쳤으니까 사람 키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강을 건너는데 애기들 어떻게 가냐고, 다 죽어버리지. 강을 건너가려면 한참의 시간이 필요한데, 다 죽죠, 물속에 들어가면.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먼저 발을 물에 담그래. 너네들이 먼저 들어가라는 거, 제사장들한테.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발을 요단에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요단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한 발짝 넣었으면 갈라졌을까요? 아, 제가 우리 주님을 알잖아요. 한 발짝 넣어갖고 갈라지겠어. 깊이 들어가야지 갈라지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진행해 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면 그 믿음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은 일을 이루십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떱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이 이끌어 오실 때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진행했어요. 믿음으로. 전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었어요. 다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다니엘도 믿음, 다니엘의 세 친구도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불 속에서 건져주고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항상 테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돕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동자입니다. 여호와의 눈동자입니다.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렸다가는 전라도 말로 뒤져요, 진짜.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으시고요.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굳건하게 붙드십시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십시오. 돈도 나를 해할 수 없고, 사람도 나를 해할 수 없고, 어떤 도구도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진행해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염려 다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의 염려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면서 전부 주님께 넘기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도로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겼으면 이제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염려를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게 돈의 염려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과의 염려이든, 하나님 아버지요, 또 질병에 대한 염려이든, 아버지 하나님이요, 다 주님 손에 넘겨드립니다. 자녀의 문제든 하나님 다 넘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넘겨드렸으니 하나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 일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도 보내주시고, 돈도 보내주시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넘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은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손을 아픈 부위에다 한번 얹어보십시오. 자, 생각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머리에다 손 한번 얹어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염려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더 이상 주님 손에 넘겼사오니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실 때 우리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빚까지 주님이 다 받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의 문제까지 다 받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육신적인 생각들, 이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악한 마귀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전부 떠나갈지어다. 생각은 다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질지어다. 하나님 온전히 영만을 따라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울증 예수 이름으로 다 해결되게 하옵소서. 기쁨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살의 영들 죽음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암덩어리들 다 없어질지어다. 암세포들 다 없어질지어다. 모든 염증 고름들 다 없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썩어있는 부위들 예수 이름으로 없어질지어다. 새로운 장기는 생겨날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새로운 세포가 생겨날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무럭들 종양들 예수 이름으로 다 없어질지어다. 림프절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 질지어다. 혈소판 정상 수치가 될지어다. 혈압 고혈압 없어지고 혈압도 정상 수치가 될지어다. 당뇨 없어질지어다. 정상 수치가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갑상선도 튼튼할지어다. 전립선도 깨끗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오장육부 강건할지어다. 몸 안에 있는 모든 부위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시력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시신경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노화는 없어질지어다. 머리카락도 풍성하게 나올지어다. 모근도 튼튼할지어다. 피부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아토피 다 없어질지어다. 피부암 다 없어질지어다. 혀암 없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잇몸과 이빨은 튼튼할지어다. 잇몸의 염증들 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뼈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척추도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어깨, 목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골반 또 고관절 또 무릎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뼈는 정상적으로 자기 자리로 들어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뼈가 부러지거나 또 삐어지거나 다 정상으로 회복되어 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포 근육 조직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는 예수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축농증 비염 다 없어질지어다. 귀는 예수 이름으로 잘 들릴지어다. 보청기는 예수 이름으로 빠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력이 완전히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말 못하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말을 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찬양을 드리옵니다. 정신적인 질환들 다 예수 이름으로 없어질지어다.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 질지어다. 주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옵니다. 주님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심은 모든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그게 교회다 심었건 선교단체에 심었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었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 찬양을 드리옵니다. 저희에게 또 정말 물건을 또 먹는 음식으로 하나님 저희를 섬기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찬양을 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교회들도 주님 기억하시고 모든 필요가 예수 이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물질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해서 선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아버지께 나의 모든 수입의 십일조와 헌금을 드립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앗을 공급하시고 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킬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로로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 넘치게 하여 제게 안겨줄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제게 주시는 은총과 번영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시며 제 생명과 삶과 재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새로운 곳에서 또 이곳까지 방문해 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로 옆 사람들 한번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 문하고 이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한 주 동안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